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의 첫 번째 전기차 리릭을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0분 정도 리릭을 간단하게 주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장점 첫 번째,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경쟁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출력도 높고 전비도 좋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긴 편입니다. 세 번째, 캐딜락이 주는 여러 가지 특징들, 디자인,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갖춰놓고 있습니다. 단점 세 가지 꼽아볼게요. 디자인이 예쁘긴 한데 살짝 이전 캐딜락과 비교하면 난잡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가 조금 무겁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전용 플랫폼에서 만든 전기차 치고는 뭐 물론 배터리 용량이 크긴 하지만 2600kg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무게 절감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데 출시 시기가 다소 늦은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3년 전에 고객들이 다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차를 몰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다면 아마 센세이션한 전기차가 됐을 거예요. 물론 여전히 독일 전기차에 비해서 나은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제 그들이 업데이트돼서 다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차가 가진 장점이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시승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복잡합니다. 뭐가 너무 많고 어려워요. 눈에 띄는 것들, 이 기어레버가 마치 벤츠처럼 칼럼 방식이잖아요. 근데 벤츠는 그냥 위아래로 그냥 오락내락 하는데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한 번 뒀습니다. 한번 앞으로 당겨서 내려야 돼요. 야, 이거 아웃사이드 미러 너무 조그만데? 자동차에 비해? 이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그런 건가? 아, 이게 요즘 독일차도 안 그러는데 미국차가 요즘 왼쪽 사이드 미러가 좀 살인적이더라고요. 일단 외관은 제가 생각하던, 제가 좋아하는 캐딜락의 느낌은 조금 아닙니다.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몸에 쫙 달라붙는 슈트 때문에 이 근육이 딱 티가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차들이 캐딜락이었습니다. 리릭은 분명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캐딜락이 보여줬었던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한데 살짝 정신없습니다.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릴 같은 경우도 이제 심플하게 쫙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새로운 그래픽들이 추가가 됐고 이 C필러 부분의 디자인들도 뭐가 좀 많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해졌고 눈에 익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느낌이고요. 반면 저는 실내는 조금 화려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은 그야말로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내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 전기차가 보여줄 수 있는 실내 디자인의 특징들, 센터 터널이 없어졌어요. 이 전용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없어졌고 이 아래쪽으로도 넓은 수납 공간이 생겼고 무엇보다 인체공학적이죠. 팔을 딱 놓고 컵홀더를 딱 잡기 좋은 위치,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하기 좋은 위치들의 버튼들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화려한 디스플레이, 이 9K라고 하는 33인치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당연히 이게 한 판이거든요. 한 판으로 커브드로 33인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디스플레이 앞에 거대한 스티어링 휠이 있어요.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 가려지는 부분들에는 이제 정보를 이제 최소화시키고 이 잘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딱딱딱 표시를 해놓은 것들.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큰 디스플레이가 예쁘게 들어갔다. 애플 카플레이는 딱 사이즈 맞게 또 예쁘게, 그리고 해상도도 이거 10.25인치 LCD 쓰는 친구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최적화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내 소재들 너무 좋아요. 가죽 소재, 원목 소재, 그리고 금속, 도금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캐딜락이 전기차를 만들기 이전에도 상당히 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자동차도 조용하거든요. 지금 이중 접합률이 들어가 있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굉장히 적습니다. 곳곳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이즈 캔슬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노이즈 캔슬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원래 자동차가 내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변 소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리릭은 제가 탔던 최근 전기차 중에서 이 소음 부분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GM은 누가 뭐래도 전기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만든 회사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릭은 완벽하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을 한 모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 뭐 배터리라든지 전기 모터도 이 새로운 플랫폼에 맞춰서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배터리부터 얘기를 하자면 배터리는 일단 LG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고, 앞으로 이제 생산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의 이제 최신 배터리가 계속해서 이 GM에 공급이 될 예정이고, 리릭의 앞으로 모델에도 더 좋은 배터리들이 들어갈 건데, 지금 이 리릭의 배터리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4원계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NCMA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알루미늄이 추가되면서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3원계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배터리 용량이 100kWh 넘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용량이 넉넉할 뿐더러 앞뒤에 전기 모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뒤에 전기 모터가 출력도 다를 뿐더러 감속비도 달라요. 여기에 출력은 합산으로 500마력입니다. 최소 토크는 62.2kg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마력과 62.2kgm의 이 제원 수치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8기통 엔진 쓰는 자동차들의 숫자 비슷합니다. 미국은 가솔린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대배기량 8기통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8기통을 사랑했던 브랜드가 뭐 GM, 캐딜락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놓은 느낌이에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 속도가 붙는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이 약간 8기통 엔진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투어, 그리고 스포츠, 뭐 눈길 빙판, 마이 모드가 있어요. 마이 모드에서는 이제 스티어링을 스포츠냐 투어로 바꿀 것이냐, 그리고 브레이크 피드백, 가속 피드백, 모터 사운드, 아 모터 사운드가 있어. 아이, 이 소리는 좀 별로잖아. 내연기관 사운드, 8기통 사운드 캐딜락 진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세팅을 전부 나리선 스포츠 모드로 바꿔놨습니다. 스티어링 휠 조작, 그리고 브레이크 가속 페달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거든요. 아, 확실히 이 투어 모드에서 그 부드러웠던 느낌들, 이제는 조금 몸이 들썩일 정도로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 토크를 빠르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 최고 출력을 생각했을 때는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무게중심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램프 구간을 통과할 때도 기울어지질 않습니다. 물론 리릭이 조금 애매한 형태긴 하잖아요, 실루엣이. SUV 같기도 하고. 승차감이, SUV 승차감은 확실히 아닙니다. 아, 물론 이 배터리가 낮게 깔리는 전기차에서는 SUV들이 대다수가 이제 승차감이 꽤 좋게 느껴지거든요. 리릭은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동차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기아 EV9과 비슷한데 상당히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더 낮아졌고, 차체 밑바닥에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패들시프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왼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 조절하는 부분인데, 리릭의 패들시프트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치 브레이크 페달 같아요. 이 패드를 강하게 누른다 그러면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이 최대치로 걸립니다. 살짝 당긴다 그러면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이 약하게 걸리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손으로 누르면서 이 압으로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고 이게 더 직관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캐딜락 리릭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줄래? 장점 1. 디자인. 캐딜락 리릭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외관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33인치 디스플레이가 인테리어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이 편안함,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성능으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편안한 좌석 덕분에 장거리 운전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GM의 슈퍼크루즈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아, 슈퍼크루즈 빠졌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거는 지금 미국에서의 그 장점 말해주신 것 같아요. 최대 500마력의 출력으로 뛰어난 가속 성능을 제공하며 전기차로서의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도 준수합니다. 단점 1. 신뢰성 문제.
일부 오너들은 12V 배터리 문제로 인해 차량이 몇 번 견인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차량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2. 주차 어려움. 차량의 크기와 시야 문제로 인해 평행 주차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긴 차량 길이와 제한된 시야로 인해 주차가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3. 카플레이 인터페이스. 일부 사용자는 카플레이 사용 시 화면 활용도가 낮고 전체 화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GM과 애플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4. 시야 제한. 경사진 루프라인으로 인해 외부 시야가 제한되며 이는 운전 중 일부 상황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단점은 캐딜락 리릭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지금 챗 GPT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요. 단점, 일단 후방시야. 후방시야 안 좋긴 합니다. 유리가 이렇게 상당히 누워있어가지고 후방시야가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캠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평행주차 어렵다. 평행주차 어려운 건 사실 뭐 자동차 크니까 뭐 어렵다기보다 좀 제약이 많을 뿐이지 사실 뭐 그 문제가 되나? 이건 아마 좀 딱 목소리도 약간 재미교포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오너들이 오랫동안 타고 있으니까 그 얘긴데 미국 애들은 원래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평행주차 잘 안 하니까 이거 하려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유심 있게 좀 들었던 부분이 12V 배터리가 방전이 쉽게 된다. 이거는 이제 최신 자동차들에서 은근히 나오는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 리릭 같은 경우도 사용되는 전자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고 디스플레이도 크고 뭐 옵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온을 시켜놓지 않은 이상 아예 전원을 켜놓지 않고 있을 때는 12V 배터리의 소모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리릭만의 문제는 아니고 옛날에 제네시스 GV70 뭐 GV80 이런 차들도 그 12V 배터리가 금세 방전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낮은 온도에서는 더 심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얘기가 나왔죠. 디스플레이에 카플레이가 딱 뜨긴 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최적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버려지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크면 뭐 이렇게 버려지는 공간이 있으니까 좀 별로다, 제약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으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슈퍼크루즈 얘기를 했잖아요. 슈퍼크루즈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슈퍼크루즈는 이 GPS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도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잖아요. 휴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 아쉽습니다. 요즘 반자율 주행 안 되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경차도 됩니다. 근데 이 1억 원짜리 자동차가 정말 진보되어 있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보여주지 못한다 라는 거는 뭐 확실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GM 한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큰 회사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심지어 수입차 브랜드들 뭐 BMW 벤츠 같은 경우도 아예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만들 때 신차 만들 때 우리나라 업체랑 조인해서 자체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릭은 제가 지금 한 30, 40분 시승을 하긴 했지만 첫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느낌? 이게 딱 미국에서 출시가 2022년 뭐 21년 뭐 이때부터 했을 때인데 그때 딱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목받았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골수 팬들만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팬들이 모두 캐딜락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아, 난 캐딜락 디자인 좋아 뭐 아, 역시 미국 럭셔리 캐딜락이지 하면서 안 사잖아. 좋아하면 좀 사라고 다 그러고 5시리즈 E클래스 사잖아요. 다 독일차로 많이 이제 넘어갔는데 전기차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 내연기관은 이제 서로의 출발점이 다르고 발전해온 속도가 좀 다르지만 전기차는 출발점도 거의 비슷하고 발전하는 속도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GM 같은 경우는 볼트 이런 거 좀 저렴한 자동차 많이 판매하면서 피드백도 많이 얻어서 좀 발전 속도가 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독일차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는데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를 엄청나게 선구하고 있는 거는 진짜 이 쉴 틈 없이 전기차를 만들었고 빠르게 내놨단 말이에요. 리릭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야, 잘 버텨. 이거 가속해도 코너에서 아 진짜 딱 2년만 먼저 나왔어도. 자, 오늘은 굉장히 짧은 취생 행사였기 때문에 이 차의 진면목을 제가 몰라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승차가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리릭을 가져오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레프 김상영이었습니다. 안녕!